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대전사 PT입니다. 오늘은 도미네이션즈라는 건데, 클래시 오브 클랜은 이제 접었습니다. 도무지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. 그러다 우연찮게 이런 거 뭐 도미네이션즈를 하게 됐는데 뭐 꽤 괜찮더라고요.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짝퉁인데, 이게 다른 게 있다면 그거 뭐냐 보면은, 이게 시대를 넘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보면은 많이 특이하더라고요. 뭐 비행 유닛도 있다면 뭐 고전 시대, 뭐 넥슨 쪽에서는 뭐 당연히 뺏겨도 뭐 자기 뭐처럼 하도 뭐 그렇지만 에임은 잘 맞는 것 같아요. 던파처럼 뭐 뺏기거나 이런 거 잘하지만 뭐 그래도 좀 나름 괜찮게 만들었네요. 크로콜이랑 비슷하고. 대신 이거는 유닛을 훈련사로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고, 단점이 있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뢰공병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닛을 뽑을 수 있더라고. 이게 정말 특이하고, 뭐 알렉산더 영웅이죠 이건. 전술. 그, 보면, 한국, 로마, 뭐,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, 저는, 그리스인가 로마인가 했었는데, 근데 뭐 이거 건물 다 지어지면 이제부터 로마로 시작이 돼요. 처음에는 뭐,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? 총동기 시대인가? 아무튼 이제, 바꾸고 있고요. 그리고 보면은, 불가사의 이거 지어서 뭐 버프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죠. 이거 클랜에서 클랜이나 만들어서 클랜전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.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다만, 길드에 가입하세요. 근데 이거 클랜전 이제는 혹시 캠페인도 있고 뭐 상대방이랑 붙는 것도 있는데, 단점이 있자면 클래시 오브 클랜은 정말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별로망이어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하고 있긴 했으나 보면은 이걸 어떻게 틀어져 있는 거죠? 이분은 아마도 뭘로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, 무슨 시대지? 아무튼 이분은 한국인지는 모르겠네요. 조종료. 그리고 이 단점이 뭐냐? 아니,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지. 뭐지? 퀘스트도 있고 뭐 똑같죠. 장점이라면 투입을 하고 유닛을 투입하고 그것이 생존해 있으면 계속 유닛을 쓸 수 있어요. 뭐 방식은 똑같지만 처음에 스킬이 있는데 이걸 쓰면은 그 먼저 방어 타워를 쳐줘요. 대신 쿨다운이 있지만 이게 장점이고, 얘네들이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 계속 살아있고요. 일단은 전투 종료까지 기다려볼게요. 방어타워부터 튀는 게 나죠? 애들이 죽기 전에. 이거는 별 다섯 개를 달 수 있더라고요. 클랜저는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이게 필요하겠죠? 아니면 업데이트가 된다거나. 이런 유닛이 모두 생존이죠? 모두 생존이네요. 그러면 유닛이 살아있습니다.
얘를 누르면 분명 평점 해달라는 거겠지. 이 개같은 것들. 와 이런 걸로 평점을 써달라. 이런 개같은 것. 차라리 세요 아니 오라를 해야지. 이 따구로 만들어가지고. 보면은 몇 마리 잃었네요. 몇 마리 잃은 거 나왔다만 지금 잃은 건 없고 훈련소가 업그레이드해서 더 지을 수 있네요. 그리고 아니다 내가 로마를 해가지고 병력을 조금 더 뽑을 수 있어요. 깜빡했네. 이거는 저거는 캐스트인데 이거는 캐스템으로 이거 인구수 늘리면 가 있어봐. 그러면 이걸 하면은 여분의 집을 줘요. 망할 것들. 그러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요거 하면은 11,836원에 요거 여분의 집을 얻어서 또 시민 수가 늘어나죠. 하지만 시민의 수는 그 여기 짓는 거 있거든요. 어디 갔냐? 원래 있었는데. 세상에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더 주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4명이 필요해요. 업그레이드 하면 3명 아니면 4명 필요해가지고 매우 안 좋아요. 장점은 맵이 이어봐야 될 것도 있고요. 랭크에도 참가할 수 있어? 아이쿠야. 나는 괜찮더라고요. 뭐 하다가 언젠간 접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재밌으나 마나 그냥 이만 리뷰를 닫겠습니다.